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 아직 뭐 이렇게 오시진 못했더라도 계속 이제 들어오시는 걸로 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김재인이고요. 제가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하지 못했는데도 계속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같이 저기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뭐그 전에, 대략 매그 강의는 한 40분 정도 단위로 이제 3개로 끊어서 진행할까 하는데, 그게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끊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 첫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아마 한번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리엔테이션 한번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월요일 날 하는 그 실시간 강의는 화요일 까지 이제 무슨 사정이 생기면 이제 더 미뤄질 순 있겠지만요.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올릴 예정입니다. 주소는 곧 알려드리고요. 하여튼 함께 재밌는 시간 몇 달이 될지 아마 뭐 1, 2년 될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와 다음 주 강의는 공개 강의 형태고요. 어차피 유튜브로 이제 바로 올리기 때문에 실시간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유료이긴 해요. 제가 이제 그 강의도 안내해 드리겠지만 특권은 질문 답변을 이제 실시간으로 또 따로 마련된 텔레그램 방에서 나눌 수 있다. 뭐요 정도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특별히 그런 뭐랄까 뭐 질의응답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뭐 그럴 의사까지는 없다 그러면 화요일 이후에 올라오는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서 없어요. 저뭐 조교도 따로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랄까 혼자 다이 화면 앞에 놓고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좀 당분간은 미숙할 수 있습니다. 양해 구하고요. 지금 화면 볼때 시선이 딴 쪽으로 가는 거, 그런 것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화면 공유를 했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화면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왜 하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앞에 짧게 한쪽을 제가 보탰습니다. 왜 새로 번역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혼자 이렇게 조용히 번역하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기존 출간됐던 대부분의 번역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번역들이 나왔고요. 뭐 비공식적으로는 50권 넘게 뭐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 판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 인터넷 서점 검색하시면 대략 이런 뭐랄까, 번역자들의 번역본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황문수 번역이 아마 가장 많이 읽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75년에 처음 출간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번역한 게 이제 쇠를 거듭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그 철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그 니체를 전공한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 관련 영어, 독일어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국내에 소개해 왔고요. 일본어를 또 많이 참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책그 참고한 거를 밝힐 때 일본 텍스트를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또 하나 획을 그은 게 최승자 번역입니다. 청하 출판사에서 나온 그 니체 전집의 자라투스트라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1984년이고요. 이분은 동문학을 전공했는데 사실은 시인으로 우리에게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번역의 특징은 앞에 황문수 번역이 독일어를 이제 상당히 충실하게 이제 일본어까지 참고했기 때문에 번역했다라는 특징이 있다면 최승자 번역은 시인답게 이렇게 시적인 어투 이걸 굉장히 살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원문보다 더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팍팍 와닿는 그런 번역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어도 참고했지만 영어 월터 카우프만의 번역을 많이 참고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좀 빠트린 문장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 게좀 아쉽고요. 그 다음 판본으로 정동호 판본이 있습니다. 이책 세상에서 니체 전집을 내면서 거기에 그 번역을 하셨죠. 이분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니체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책 세상 전집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해설서를 이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장희창 번역이 있습니다. 민음사 그 세계문학전집에 수록돼 있고요. 아마 그래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서점에 그 검색 뭐랄까 이게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이걸 이제 검색해가지고 순위를 보면 가장 인기 있는 1순위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동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어 그 번역 그 뭐랄까요? 자체는 이제 충실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니체 사상에 관련해서는 좀 이제 전공한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략 요 황문수, 최승자, 정동호 이세 분의 번역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 까닭은 그 후의 번역들 상당 부분이 요세 분의 변주 또는 이세 분의 그 극복.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용어를 이제 어떤 분이 번역으로 썼으면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앞에 이제 책이 있으니까 그걸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차별화하려는 시도들이 그 후 번역들에 이게 빈번하게 눈에 띕니다. 그건 이제 그 판본들을 같이 한 줄씩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뭐랄까 이른바 이제 그 내노라 하는 그런 좀 유명한 출판사들이 또 앞다퉈 가지고 번역본들을 냈습니다.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동문학을 전공한 이제 홍성광, 김인순 이두 분의 번역입니다. 이게 연도를 보면 대략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새 번역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때좀더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두 권의 그 번역이 주목할 만한데요. 이진우 번역이 있습니다. 이진우 선생은 이 앞에 정동호 선생과 마찬가지로
책 세상의 니체 전집에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백승영 선생도 마찬가지로 편집위원으로 같이 참여했었고요. 그러고 보면 책 세상 니체 전집을 출간했던 그 편집위원들이 하나씩 책을 지금 자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번역해서 내놓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진우 번역은 이책 세상에서 그 채택한 표기 원칙 중에 가령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위버맨시라는 번역을 그냥 초인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의지라는 번역을 이제 이책 세상 전집에서 채택했는데 이 이진우 번역은 또 권력의 의지 이렇게 이제 차별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영 전집은 나온 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그 번역은 나온 지 며칠 안 됐고 굉장히 많은 주석을 이제 달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아마 그 어디 연구재단 이런 데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두툼한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짜라투스트라 해설서를 쓰면서 이제 번역도 같이 진행하고 그 해설서에 들어간 내용들을 간략하게 주석으로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단체방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책을 갖고 읽어야 되느냐?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요. 이제 제가 다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번역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딱히 어느 걸그 추천드리긴 어려운데 아무래도 최근에 번역 들이 그래도 일단 제가 번역하는 거 나오기 전에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번역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중에 독일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 계실 텐데요. 중간중간에 저한테 이 강의 진행하면서 번역이 좀 이상하다, 독일어로 이상하다. 뭐 그런 게 이제 눈에 띄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도 더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 겸사겸사 말씀드리면 중간에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뭐이그 화면을 꼭 키지 않더라도 그 마이크를 켜고, 일단, 승인을 받은 후에 질문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건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소개해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라딘에 또는 뭐, 예스24 이런 인터넷 서점에 제 이름을 치면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내역이 이제 주로 번역서랑 저기 그 저서 이런 것들이 목록이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석사 때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 연구라는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게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30년은 조금 못 됐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1993년에 이제 석사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파고들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 니체에 대한 연구서, 번역서 이게 이제 많진 않았고요. 하여튼 그 열악한 어떤 환경에서 나름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논문 자체는 미숙한데, 그래서 뭐 지금 다시 꺼내서 누구한테 보여드리기 참 민망한데, 다만, 그때부터 이 고민들을, 그때 했던 고민들을 놓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왔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논문은 제가 국내 최초로 들뢰즈의 니체와 철학이라는 책을 참조해서
썼습니다. 이건 뭐 자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 들레즈의 니체 해석을 참조하는 여러 그 연구자들이 당시에는 몰래 이렇게 같이 복사해서 재본해서 봤던 그런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그 18년 지나서 들레즈 연구로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뭐그 사이에 뭐 들레즈의 여러 책들 번역하기도 했고요. 뭐그 후에 작업들 진행했습니다. 하여튼 니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석사 때부터 관심 갖고 꾸준히 봐왔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의 독일어 능력은 일천합니다. 앞에 동문학을 전공하거나 독일에서 이제 그 니체 전공해서 학위를 따신 뭐 정동호, 이진우, 백승영 이런 박사님들에 비해서 아마 이제 같이 옆에 그 나란히 놀수 없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책을 읽을 때그딱 니체를 읽을 만큼 이라고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니체 경우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을 만큼은 됩니다. 그리고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이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이제 볼만하다 뭐그 정도까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하여튼 독일어를 참조해가지고 아니 그 원본으로 놓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읽어갈 만큼 그렇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방금 유튜브 보는 그 분들께 PDF 이 문서 공개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글마다 아니죠 그 강의마다 링크를 걸어서 이 지금 보시는 그 같은 화면 그 유튜브 그 PDF를 같이 공유할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몇분 수강생들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 거니까요. 유료로 꼭 해야겠다 이런 그 사명감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강의예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번 시리즈 강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강의가 제가 그 완성된 어떤 그 생각 뭐 이런 걸 갖고 진행하는 거다라고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긴 일정이 이제 다, 지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이나 이제 주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0년 동안 생각해오고 고민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나름 갖게 된그 생각과 해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라는 점은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진행한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본 한 권과 이제 이게 4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 2, 3, 4부 각각에 대한 이 강의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주석을 붙여가지고 총 5권 정도 되는 번역본 한 권과 4권의 주석 출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잘 진행된다면 한 2년 남짓 지난 후에 그런 출판물로 어떤 결과를 낼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내용, 제가 왜 새로 이게 번역하려고 했느냐 하고 관련해서 기존의 번역본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계속 새로운 번역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차별화일 수 있습니다. 앞에 번역 있는데 뭐 계속
판매가 되니까 또 새번역을 내고 뭐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요. 별로. 예, 뭐 쉬운 부분은 일치합니다. 근데 좀 어려워지면 내용이 난해해지면 그 부분에선 좀 이제 서로 굉장히 큰 이견을 노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해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강독 강의라는 형식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아마 강독 강의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을 겁니다. 특히, 전통적인 좀 좁은 의미의 인문학, 그러니까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분과가 아닌 다른 어떤 그 전공을 하신 분들에게는 도대체 이 강독 강의라는 게왜 필요하지? 요점만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 걸뭐 굳이 읽어서 뭐 하지? 그냥 가장 최신 버전. 이걸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점만 파악하자라는 건 주로 이제 사회과학 하는 분들이 많이 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신 버전, 요걸 중심으로 배우면 된다. 이런 생각은 자연과학 하는 분들이 많이, 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훈련받은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좁은 의미의 인문학 훈련을 받은 분들은 아마도 학부만 졸업했다 하더라도 졸업 전에 어떤 책을 꽤 꼼꼼하게 읽어가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강독을 특히 이제 철학 분야에서 왜 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해명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언어마다 사실 그 문장이 같더라도 그것이 그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 의미의 뉘앙스와 그폭 같은 게 서로 굉장히 다르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철학은 언어로 그 생각을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문학도 그렇고요. 뭐 그죠? 문학이 특히 그렇죠. 언어로 표현된다 하는 점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학도 그 철학자가 쓴그 언어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영어로 필로로지 필로로지라고 부르는 어떤 접근이 필요합니다. 필로로지는 여기 이제 필로로지라는 말은 로지라는 말이 뒤에 있죠. 이건 그 로고스 언어라는 뜻입니다. 앞에 필로 필로스 그걸 애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언어 해독하고 관련된 학문이 이제 문헌학입니다. 뭐, 혹자는 언어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대한 탐구인데요. 지금 철학하고 연관 속에서 언어 자체에 대한 탐구는 특정 언어, 가령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어로 자기 작업을 했죠. 네, 이제 기록도 남기고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먹으려면 바로 그 플라톤이 사용했던 직접 자기가 구사했던 그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약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어는 지금의 그리스어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따라서 근접하게만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플라톤이 이제 작성한 여러 원고들이 지금 그대로 원본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또 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디지털로 저장돼서 이제 훼손되지 않거나 아니면 얼마 전까지 계속 그랬듯이 이제 출판된 형태로 이렇게 책에 박혀 있어가지고 딱 확정된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후대에야 이제 가능했고요. 그 전에 여러 파피루스라든지 뭐 이런 양피지 등등 이런 곳에 남긴 기록들이 베끼고 베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얘기가 좀딴 데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이긴 해요. 근데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요. 가장 이상적인 건 플라톤이 구사했던 그 언어를 해독하면서 플라톤의 사상을 들여다본다. 이겁니다. 데카르트는 프랑스어를 썼지만 주로 저술 작업은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카르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17세기 당시 초반 전반기에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칸트라는 사람은 독일어로 처음 철학을 했다라고 알려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에 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라이프니츠 작업의 대다수는 라틴어로 했고요. 또 보다 좀 못하지만 프랑스어로 작업을 했습니다. 독일어는 15%인가? 네, 그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주된 언어는 독일어가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철학을 독일어로 주되게 최초로 저술한 사람을 칸트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칸트를 통해서 독일어가 철학의 언어가 되었다. 그럼 칸트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 칸트 시대에 그 독일어 19세기 그 독일어를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 넘어가는 고시기의 독일어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입니다. 니체를 알려면 사실은 19세기 중반, 후반경의 독일어를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성립합니다. 자, 얘기가 좀 가긴, 약간, 좀더 나아가긴 했지만, 철학은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저자가 사용했던 그 언어에서 이제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 뉘앙스도, 일상어마저도 뉘앙스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요. 철학의 언어는 훨씬 더 이제 그러합니다. 제가 참고로 여기, 가져온, 일단 그 앞에 얘기 요약하자면, 해당 철학자가 사용한 그 언어를 이해해야 그 철학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뭐 이게 가능한 사람 별로 많진 않겠죠. 예. 자, 일상어에서 그럼 어떠냐? 제가 재밌는 그 문건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밑에 주석에 그 참고 그 출처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영국인이, 이 브리티시는 이제 영국인입니다. 그 영국인이 말하는 것과 그러면서 그 영국인이 이해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는 방식. 같은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네덜란드어로 번역하면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근데 그 문장이 서로 다르게 이해 된다는 거죠. 아마 제가 그 살펴본 바로는 이 네덜란드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한국인이 이해하는 게뭐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요. 몇 문장만 같이 봐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건그 여러분께서 원문을 한번 보시고요. I hear what you say. 아, 네말 알아, 네말 뭔지 들었어. 알아들었어. 자, 근데 이제 영국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나는, 너랑 의견이 달라. 생각이 달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또 독일, 그 네덜란드 같은 외국인이 그 말을 들 땐, 아, 당신 무슨 말인지 알았어. 라는 얘기를 듣고, 아, 저 사람이 진짜 내 얘기의 요점 몇 가지를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얼마나 다릅니까?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거, very interesting. 아,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 내 얘기가 뭔가 괜찮구나라고 느끼는 걸로 우리는 알아듣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국 사람은 I don't agree. 아, 난 그 네 거에 네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Very interesting 그러면 욕이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요. Please consider. 아, 이런 걸 한번 저기 좀 생각해 보세요. 어? 라고 하면 do it or forget it. 그렇게 해라. 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he leaves it up to me. 나한테 그거를 그 맡겨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뉘앙스 다르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Reads well, 잘 읽었다. 그럼 아주 좋다. 응? 라는 뜻인데 그냥 well, 그냥 그래, 잘 읽었다. 아, 보통이구나라고 이게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것들 한번 그 구경하시고요. 예, 요점은 겁니다. 일상어에서도 뉘앙스 차이라는 게 굉장히 있고요. 이 언어마다, 그리고 사실은 지역마다, 또 크게는 개인마다 같은 문장이라도 의미 차이가 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인공지능 연구도 좀 했는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번역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거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언어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뉘앙스나 그 의미의 폭, 이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번역했을 때 가령 직역하면 여기 외국인이 알아듣는 그 언어를 저 사람이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속뜻에 해당하는 진짜 뜻에 해당하는 그걸로 번역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언어권마다 또 다르니까.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철학자가 직접 사용한 그 언어로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그 얘기 이제 드렸고요. 특히 이제 철학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문학과 철학의 차이 뭐좀 다를 뭐랄까, 문학도 나름의 뉘앙스가 있고, 그런데 철학은, 제가 좀, 뭐랄까, 공부를 해보니까 그 차이가 좀더 극명한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이랄까? 문학보다 더, 극단적으로 어떤 뉘앙스를 추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문학하는 분들은 다 동의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시라든지, 이런 것들. 뉘앙스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해석의 문제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철학은 그 해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룬다. 뭐, 그 점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굉장히 압축적인 편이죠. 그래서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참고로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 영어로 하는 영미, 그러니까 영미라고 하면 영국하고 미국인데요, 주로. 특히 미국이 그게 경향이 강합니다. 분석 철학은 언어의 의미가 확정적이다. 그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너무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실제 작업을 보면, 뭐냐면 철학과에서 진행하는 작업을 보면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언어가 영어로 번역 가능하다. 그리고 영어로 분석 가능하다. 그걸 전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니거든요. 영어로 그
가기 그 힘든, 포착할 수 없는, 뭐 과감하게 그렇게 그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의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시 같은 거에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건 시뿐 아니라 사실은, 여러 철학적인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이 한 페이지 또는 한 편의 논문 분량으로 이렇게 풀이 되어야만 그 의미가 겨우 전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번역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언어의 의미가 확정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철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공했다고 말씀드린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석 철학, 특히 그 대표 주자를 비트겐슈타인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혹평합니다. 철학의 암살자다. 그들 때문에 이 분석 철학 조류 때문에 철학이 죽었다, 암살됐다, 암살당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언어의 의미를 너무 이제 자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필로로지,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철학자의 문헌을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그 문장이, 그 사람이 쓴그 문장이 맞다, 아니다, 요거를 이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특히 오래된 그 문헌일수록 아까 제가 전수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 가능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 거다라는 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확정하는 작업. 요게 이제 문헌학 또는 서양 식으로 얘기하자면 고전 문헌학, 클래시컬 필로로지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문헌학은 전수되어 온 다양한 문건들 중에서 어느 게그 사람이 쓴, 그게 이제 문학이건 철학이건 역사건 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쓴 원본에 해당한다. 이걸 밝히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탕이 되어야, 출발점이 되어야 그 철학자의 사상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죠. 출판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본이라고 할 만한 걸그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니체 전집의 자라투스트라 부분입니다. 정본이라고 할 만한 걸 확정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가령 19세기만 해도 니체가 살았던 이 문헌들 중에 특히 출판되지 않은, 노트 형태로 남긴 메모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뭐, 니체뿐 아니라, 뭐, 이제 뒤에 활동했던 후설이라든지, 그보다 조금 전에 활동했던, 막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철학자들, 작업이 출판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출판되지 않은 솜으로 쓴 원고, 이런 것들로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랬을 때, 만약에 누군가 이제 그 후대의 편집자가 이걸 어떤 형태로 짜깁기를 하느냐, 가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잘 반영된 형태가 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을 엄청나게 왜곡하게 될지,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문헌학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철학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독을 할때 바로 니체의 이 자라투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게 니체가 거의 다 손을 보고 교정 보고 출판을 했으니까요. 이건 사실 우리가 다룰 때큰 어떤 그 문제거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철학 텍스트를 다룰 때그 텍스트가 진본이냐 위조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이제 그런 점에서 문헌학 작업이 철학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니체는
철학과 교수가 아니라 문헌, 고전 문헌학과, 고전학과 교수였습니다. 니체 전공은 그리스 로마 시절의 어떤 그 고전, 이거를 탐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했던 작업, 원래 그 뭐랄까 학생 때, 그리고 자기 과에서 했던 작업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조금 확인하는데도 제가 좀 전에 드린 그 문헌학의 작업이 어떤 거다라는 것과 이제 연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싶습니다.